어우, 깜짝이야. 아이고, 안녕하세요. 저, 여기 이쪽 지역에 혼자 사시는 분 계시다고 해서 왔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혼자 사는 사람요? 예. 전데요, 어디. 아, 여기 혼자 사세요? 예, 예. 저 잠깐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면. 예, 예. 잠시만요. 무더위가 꺾이고 비가 자주 내리면서 버섯들이 많이 올라왔나 봐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저 MBN 나는 자연이다에서 나온 이승현이라고 합니다. 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아, 그리고 너무 이렇게 네. 경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예. 저 이렇게 나쁜 사람 아니고요. 아, 예, 예.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네. 아, 뭐라고 말할까? 연예인입니다. 네, 네, 네. 아니, 뭐 자연이면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예. 네, 그렇죠? 아, 보통 이렇게 남자분들만 많이 만나고 다니다가 네. 또 여자분이라는 얘기를 제가 못 들었어요. 네, 네. 그럼 얼마나 되셨어요? 여기서 사실 여기 온 지가요? 네. 한 7년째예요. 아, 그러시구나. 네. 오래되셨네요. 아, 너무 좋아요, 아주. 아, 이게 여기 사셔서 좋은 거지 아니면 저를 봐서 이렇게 좋은 거지? 아니에요. 저는 이 공기 좋고 아주 너무 이 산자락이 산깃을 사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아, 네. 저 때문은 아니고요. 아니에요. 그런 거는 아니고. 여기 좀 체구도 작으시고 네. 아, 뭔가 좀 이렇게 여리여리하신데 네. 힘들진 않으세요? 아니, 힘든 거 전혀 없고요. 좀 재밌어요. 새벽에 일어나면 뭐 아주 맑은 공기 먹고 네. 너무 재밌어요. 그냥 내려가시죠. 아, 네. 네. 산에 처음 들어와서부터 6년 정도 살았던 집인데요. 하루라도 빨리 이곳에서 머물고 싶은 마음에 제일 간편한 방법인 컨테이너 생활부터 시작하셨대요. 구경 좀 시켜드릴까요? 네. 오! 네, 아직 살만해요. 침대? 네. 이야. 별장에 여기서 오늘 주무셔도 돼요. 아, 네. 어우, 저 승씨 오늘 잠자리 좋네요. 핑크색 이불까지. 아니, 그러면 이제 여기는 처음에 살던 집이고 네네. 그럼 지금은 새로 집을 지으신 거예요? 네네. 어, 직접? 네. 아, 근데 여기는 이 밑으로 막 이 방이고 그냥 뭐 저 이쪽 칸이고 쥐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와요. 쥐가 그럼? 네, 쥐가 막 이 밑으로 해갖고 하부가 무너져갖고 이리 다 들어오더라고. 그럼 오늘 잘 때 쥐가 나올 수도 있겠네. 아유, 막 어떤 데는 자다 보면 침대에서 쥐가 막 입으로 막 껴다니고 막 새끼도 쳐서 나가고 네? 막 새끼도 쳐서 나가고 쥐가요? 네. 이 서랍 문을 열으면 옷에 다 버려놓고 막 지금 몇 자루를 버렸어요, 오늘 옷. 아, 알겠습니다. 아, 오늘 여기서 자야 되는데. 네, 아유, 그래서 이제 진짜 한번 구경 네네, 좀 한번 네네, 가보시죠. 새집 구경 좀 네, 한번 해볼게요. 한번 가보세요, 좀. 와, 집이 진짜 예뻐요. 네, 예. 아, 저기는 컨테이너였는데 네. 여기는 네. 흙집으로. 네네. 네. 와. 흙 냄새 좀 맡고 이렇게 좀 나무 냄새 좀 맡고 이렇게 좀 자연과 더불어서 살고 싶어서 손수 졌습니다. 주변에 있는 흙과 나무, 돌 같은 자연 재료들만 활용해서 마음 가는 대로 쌓아 올렸다는데요. 정성을 많이 들인 만큼 자연과도 아주 잘 어울리는 게 정말 멋지네요. 이거 혼자서 다 지으신 거예요, 진짜? 지붕은 이제 네. 아는 지인이 두 사람이 이제 여자로서는 못하는 일이고 이제 그것만 좀 도와주셨고 벽 자체는 제가 다. 와, 대단하시네요. 네. 밑에도 이렇게 많이 올리셨구나. 아, 비가 오면 또 습기도 차고 그럴까 봐 이렇게 네. 돌도 좀 축대를 조금 높였어요. 저가 설계도 하고 그냥 짓다가 또 생각이 나면 창문도 또 하나 재활용으로도 여기도 달아야 되겠다 저기도 달아야 되겠다. 아유, 너무 즐거워요. 아, 근데 네. 아니 그러면 여기 산에 오시기 전에 네네. 그 전에 뭐 집 같은 거 지어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네, 농부의 딸로 태어나서 두째로 태어나갖고요. 네. 아버지가 담배 건조실을 두 채를 주셨어요. 아니, 근데 그때 이게 봤던 게 기억이 나세요? 네, 발로다 맨발로요. 이렇게. 이겨요, 아버님이. 저도 이제 맨발로 막 밟아갖고 이겨갖고 퍼다가 아버님 갖다 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 어린 시절에 배운 경험을 바탕으로 네. 이렇게 근사한 집을 지으셨네요. 네, 네. 집 안도 잘 가꿔 놓으셨을 네, 거 아니에요. 가보실까요? 네. 네. 오! 네. 구경. 야, 여기 다 돌이 깔려 있네요? 네, 네. 그것도 여기서 나오는 자체에서 이렇게 좀. 일부러 이렇게 돌로 깔아놓으신 네, 거예요? 네, 이 발바닥에 좀 지압도 되고, 이 자연미를 아주 마음껏 느끼고 싶어서 이렇게. 자연. 예. 이게 보기에는 이렇게 좀 예쁘고, 네. 그렇지만,
이게 사실 이걸 직접 만드시려면 얼마나 힘이 드셨겠어요. 아유 말도 마세요. 그냥 손톱이 다 빠졌어요. 아유. 너 재밌어요. 그래도 행복해요. 예, 작은 것 하나도 자연에 거스르지 않는 분위기로 만들고 싶었던 그런 자연인의 노력과 정성이 보이네요. 이거 이렇게 맨발 이 발바닥 실만 돼 이렇게 맨발로 이렇게 지압도 되고 막 이렇게 밟고 다니면 네. 너무 좋아요. 이거는 네. 이 돌의 기운. 예. 아, 이거 딱 이렇게 지압을 이렇게 스텝을 밟으면서 한번 밟아볼까요? 한번 들어가세요. 야, 거실도 이렇게 좋은데 자연인이 주무시는 방은 또 얼마나 멋지게 꾸며두셨을까. 우와! 정말 깔끔하고 예쁘네요. 야, 집안 곳곳에 오래된 물건, 이 소품을 좋아하는 자연인의 그런 취향이 그대로 담겨있네요. 좀 열어보여드릴까요? 네. 네. 네, 이렇게. 오! 야, 이거 진짜 오래된 거 아닌가요? 네, 오래됐어요. 아, 여기 서랍도 네, 있네요. 서랍. 야, 이런 뻑뻑한 서랍.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아니 이런 골동품들을 다 수집해 놓으신 이유가 있나요? 아 옛날 이제 조상님들이 쓰시던 네. 옛 그릇이잖아요. 근데 이제 잊어지는 게 너무 그 좀 아쉬워서 좀 이렇게 수집을 하게 됐습니다. 승윤 씨 여기다 밥 한 사발 떠드릴까요? 맞아 이거 옛날 밥그릇. 네, 녹그릇에 떠드릴까요? 여기 이거 예전에는 여기다가 밥 이만큼 이렇게 떠가지고 먹었잖아요. 정말 엄청난 밥그릇이네요. 와. 아유, 주세요. 어, 이거 모자가 바뀌었네요. 아, 지금 그 산에 갔다 와가지고요. 좀 편한 두건을 썼어요. 어, 예쁜데요? 네. 이걸로다가요, 도토리 가루 섞어가지고 네. 전 한번 해서 잡어요. 아, 전이요? 네, 전도. 요 버섯도 네, 아까 따온 건가요? 아니요, 느타리 버섯은요. 아, 얼마 전에 따와가지고 관리하기 힘들어서 좀 건조시켰어요. 섞어가지고 네. 반죽을 하면 되는 거죠? 네. 이건 제가 하겠습니다. 네네. 도토리를 주워가지고 네. 저기 껍질을 뜯겨서 쪄가지고 빼짝 말려서 이제 분말을 시킨 거예요. 야, 근데 이게 고구마 좀 더 넣을까요? 예? 고구마 뭐, 조금만 더 넣죠, 뭐. 예. 한 장 갖고는 모자랄 것 같아요. 아, 근데 네. 왠지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 무는 왜요? 어, 이렇게 가지고 무를 이렇게 해서요. 네. 어, 솥에 이렇게. 아. 어, 드디어 반죽이 올라갑니다. 어우, 소리. 야, 자연 재료들을 푸짐하게 담은 도토리전이 아주 먹음직스럽게 익어가네요. 이쯤 되면 뭐 잔치인데요, 잔치? 전 스텝 다 먹이고 남겠는데? 어머님, 그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근데 일주일 네. 전에 찹쌀동등도 일주일 전에 담그는 게 있는데 한번 맛이나 좀 보실까요? 찹쌀동등이요? 예. 야, 직접 담그신 거예요? 네, 예, 담궜어요, 제가. 우와. 솔잎을 듬뿍 넣어서 향이 일품인 솔잎 동동주래요. 일주일이 지나서 숙성도 아주 잘 됐네요. 술까지 직접 담궈서 드실 정도면 네. 좀 술을 좀 좋아하시나 봐요. 술은 동동주를 좋아해요. 아, 원래 동동주를 네. 좋아하시는구나. 네. 밥알 둥둥 뜬 거. 아, 딱이네요. 네. 아, 동동주는 또 이렇게 걸러 먹는 맛이죠. 아, 이거 걸러야 되는구나. 네, 예. 아, 빛깔 곱다. 향긋한 솔잎 내음 가득 담은 찹쌀 동동주에 도토리전으로 자연인의 인심만큼 넉넉한 한상이 완성됐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어, 제가 네. 이렇게 푸짐한 저는 또 처음이에요. 아 근데 이거 갖고 어. 뭐 점심 여기가 되겠어요? 부치기 갖고. 어, 이거면 충분합니다. 아우. 남죠? 네. 네. 맛있겠다. 젓가락으로 먹기 좋게 찢어서 자연인표 특제 양념장에 얼마나 쫀득하고 맛있을까요? 이게 일단 재료를 아끼지 않고 그냥 그 푸짐하게 넣으셨잖아요. 씹는 맛이 있어요. 뭐 양파도 씹히고 부추도 씹히고 그리고 고구마 씹히는 요 맛이 이 솔잎 동동주가 또 궁합이 딱이죠. 승희 씨 오늘은 진짜로 부럽다. 이거 보면 좀 단맛이 강한데 안 달고 은은해서 좋아요. 산에서 나는 재료들로 부친 전이잖아요. 그리고 이 술과 함께 먹는 전이니까 산전 술전.
산전. 아, 산전 술전 어떻습니까? 명언이시네요. 너무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해서 이제 뭐 아이들 아들만 둘 낳고. 얼마나 일찍 맞았어요? 뭐 20살 때요. 경제력에 전혀 상대방은 없었고 그 신혼 생활도 월세방도 얻을 돈이 없어가지고 빈집을 수리를 해가지고요. 배 굶주림도 엄청 많았고 쌀을 팔아줄 돈도 없었어요. 저희 엄마가 참깨를 한 마리 주셔. 농사 지신 걸 그래가지고 그 참깨를 저 쌀집에 가서 정부미로 줘가지고 바꾼 거예요. 그걸로 다 생활을 하고 힘든 시기를 보내셨네요. 네. 아, 그래도 이제 뭐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때 20살 때 폼값이 2,500원이었어요. 남의 삼밭 일가면. 그러면 삼의 일가면 일을 잘한다고 그 집에서 3,000원을 줘요. 그래. 이렇게 열심히 살면 저 햇빛이 있겠구나. 그래갖고 이제 그 돈을 모아가지고 700이라는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옷가게를 시작을 했어요. 말마따나 그 행운양품을 이제 저가 이름 상호를 줘가지고 행운이 들어오라는 이름을 줘가지고 진짜 엄청 많이 돈을 벌어서 막 점심 굶어가서 냄새가 나도록 손님이 그렇게 많았어요. 오픈 1년 만에 10평 가게를 40평으로 확장할 만큼 성공했던 자연인.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돈이 생기자 부동산 사업을 하겠다며 밖으로 돌기 시작한 남편은 이혼을 요구했는데요. 초등학생이던 두 아들이 눈에 밟혀서 거부해봤지만 32 젊은 나이에 결국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때 아이들을 키우실 생각은 안 하셨어요? 아, 키우고는 싶은데 혼자로서 뭐 능력도 안 되고 그쪽에는 여자가 있으면 이제 재산 분할권을 저가 아이들 크면 아파트 한 채씩 해라고 그 애들 아빠를 미리 다 해주고 이제 아파트 옷가게 다 넘겨주고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아 그때 번 돈을 다 네. 그렇게 넘겨주고 네네. 그럼 어떻게 보면 좀 젊은 나이잖아요. 네. 그 전에 옷가게가 워낙에 잘 됐으니까 네, 이제 다시 하셨어도 네, 또 한번 기회가 올 줄 알고 했는데 그것도 또 되질 않아갖고 마음이 안정이 안 되니까 안 돼가지고 또 운수사업을 했어요. 아, 운수사업? 네. 아는 지인이 운수사업을 하면은 뭐 돈 번다고 뭐 한 달에 뭐 돈 1,000만 원을 번다고 이제 그게 기가 넘어가지고 그 집안에서 보증을 섰는데 이제 아버님이 서주셨고 또 바로 밑에 남동생이 섰어요. 그리고 이제 저 집까지 다. 어떤 사업이었나요? 장비, 그 25톤 잔대하고 15톤 그랜토 하고요. 이제 기사들 뭐 넷 데리고 IMF 95년도에 IMF 딱 오는데 뭐 말이 운이 운수 사업이지 2년도 안 돼서 그냥 뭐 다 세체가 다 날라갔어요. 그리고 어느 날 또 강도가 들어와서 에? 어느 날 그 빌라에 사는데 강도가 들어와서 12시 넘으니 남자가 이렇게 뒷짐을 딱 쳤는데 식도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우 식도라면 칼을 네 식도를 딱 뒷짐을 딱 짓고 있어요. 보니까 배를 찔른다고 그러는 거를 이 왼손으로 다 손바닥으로 막았어요. 그러니까 그 칼 날아오는 예. 걸 손으로 이렇게 잡으신 거예요? 예예 예. 이게 어깨를 딱 짓고 오른손으로 다 이를 딱 찍어 이게 눈을 떠보니까 살아가지고 무조건 도망 나왔어요. 언제는 뭐 지나간 과정이니까 뭐 저의 삶의 길이었나 싶고 뭐 어쩔 수 없지 뭐 앞으로가 중요한 거지 지나간 거야 뭐 지금 생각하면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힐링의 기운으로 다시 웃음을 주는 그곳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와 산이 험한데도 진짜 잘 가시네요. 네 어렸을 때부터요 산을 좀 많이 탔어요. 오 잠깐 왜요? 어머나, 오, 송이, 송이에요. 송이에요? 네. 오. 아 이거. 네. 오 맞네요. 송이. 맞아요? 네. 오. 오 맞다 맞다 맞다. 오 맞네요. 아 근데 좀 좀 네. 작네요. 그래도 소중하니까. 이제 슬슬 내려가 볼까요? 산에 갔다 온 거 여기다가 네. 넣을까요?
자, 따온 버섯들을 꺼내서 잘 말려주고요. 아, 저쪽에 뭐 약초 같은 것도 많이 네, 말려놓으셨네요. 약초도 이렇게 말려가지고요. 애들도 나눠주고 아들, 며느리, 형제들도, 동생들도 주고. 산에서 혼자 사는 엄마가 걱정돼서 종종 들르는 아들에게 주려고 이 귀한 걸 이렇게 나. 오늘 또 산에도 어둠이 찾아오기 시작하네요. 찰밥 한번 해서 드실까요? 네. 이거 가마솥에다가. 야, 뭐 밤이랑 네. 대추랑 콩이랑 네. 어우, 영양밥이네요, 영양밥. 네, 영양밥. 야, 이 정도 밥이면 뭐 씹는 맛도 끝내주겠어요. 찹쌀은 물을 많이 안 먹어요. 그래서 물량이 중요해요. 가을도 되고 그래서 선선할 때 네. 이거 버섯 된장찌개 해서 드시면 네. 구수하고 맛있죠? 네, 맛있어요. 네. 그리고 사실 이런 날씨에는 네. 좀 국물이 땡기거든요. 네, 네. 자, 버섯찌개의 시원한 맛을 살릴 무부터 듬뿍 넣고요. 된장. 자, 6년 된 집된장을 잘 풀어서 깊고 구수한 맛을 내줍니다. 그리고 시원하고 얼큰한 맛 더해줄 재료들 두둑하게 넣어주는데요. 버섯에는 이 도구를 안... 칼을 안 쓰고. 도구 안 쓰고 그냥 이렇게 손으로. 아, 이건 찢어서? 네, 이렇게 조그만에 몽땅. 오! 네. 이야! 소금 간을 조금 하고 이제 마늘 다진 마늘 넣고 고춧가루는 이렇게 네. 듬뿍 다 넣읍시다. 그래서 이제 밥이 잘 됐나 좀 벌써 밥도 예, 밥이 막 탄내가 나나 어디 어떻게 누룽지가 되나 한번 봐야 되겠네. 오! 잘 된 것 같아. 누룽지가 좀 아이고. 이렇게 또 맛깔스러운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찌개도 드시고 아니요 국물 버섯찌개 아 얼큰하고 진한 맛이 보기만 해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맛이 어때요? 와, 어우 참 맛있네. 저가 써도. 아니 이게 고기가 안 들어갔는데 왜 고기 맛이 나죠? 산에 사는 버섯 고기 있잖아. 어 묘한 그 소고기 향. 아 중독성 강한 깊은 맛에 수저가 바빠지는데. 짱하지. 아 왜 깻잎? 깻잎이 이게 깻잎이. 지금. 10년 되는 것 같아. 아, 깻잎이요? 와. 저가 장사할 때도 그 아이가 아침으로 이렇게 찌개를 해서 꼭 챙겨주곤 했는데 이제 많이 못 챙겨준 게 너무 아쉽고 조금 많이 죄스러워요. 이별할 때 해피 또 우리 큰아이 생일이었어요. 생일날 그랬더니 큰아이가 원망을 하더라고. 엄마 해필이면 왜 내 생일 때 그러한 일이 있냐. 큰아이가 어렸을 때요. 집어들 집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저수지 관리하는 집이 긴 집이 있었어요. 저가 어디 가서 일을 갔다 와 보니까 시골집인데 그 벽에 뭐 이렇게 플라스틱인가 뭐야 이렇게 빨간 그 액체 물이 있었어요. 얘가 이거를 그걸 뜯어가지고 플라스틱에 이게 뚜껑을 열고 그걸 다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데 이걸 먹었나? 그랬더니 엄마 지약인데 그게 엄마 쭈쭈만 줄 알고 먹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너 안 주고 무슨 됐다 끌어안고 일자리를 얼마나 때렸는지 잘못은 저가 다 해놓고 그 쭈쭈만 그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그걸 먹겠겠나 해서 아, 아이 관리 못한 채 부모로서 어린아이 두고 돈 벌러 갔다는 것도 죄스러운 거예요. 지금도 어떤 데는 그 비누리에 그 빨간 액체만 보면 생각이 엄청 나요. 그 아이들하고 연락도 자주 하고 지금도 연락을 하고 잘 살고 있어요 서로가. 네. 지금은 이제 아이들도 잘 크고 이쁘게 크고 뭐 가상을 갖고 있어서 아무 걱정할 일이 없어요 이제는. 다시 산골에 찾아온 아침. 그런데 오늘은 아침부터 비가 많이 내리네요. 아, 비 오는 날요. 네. 좋은 메뉴가 있는데요. 네, 한번 가보시죠. 네. 네. 이게 뭐예요? 예, 여기 동등도 담아놓은 걸로 네. 이 가오리를 저 미리 숙성을 시켜놓은 거예요. 아, 가오리예요? 예, 좀 무침 좀 하려고요. 혹시 지금 김장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뭐가 이 정도 들어가야 돼요. 아, 이 정도 들어가야 돼요? 네. 여기 사실 이 그릇도 이 통이 네.
이게 2인분의 분량은 아니거든요, 이 통이. 아우, 뭐가 많아요. 이제 야채가 이렇게 숨이 죽으면 안 많은 거예요. 누가 봐도 많은 진짜 손꼽히는 걸로는 따라갈 자연인이 없겠어. 아, 여기 고구마도 들어가요? 네, 고구마요. 고구마를 넣으면 식감이 참 좋아요. 이 삭히면 네. 저기 뼈도 부드럽고 아주 연해요, 살이. 아, 또 무침은 양념이 생명이죠. 매콤새콤하게 맛을 내줄 양념도 거침없이 넣어주는데요. 소금 좀 간하고. 소금 팍팍. 네. 자, 이제 맛있는 양념이 배어들도록 손맛으로 버무려주면 완성이 되는데요. 정성으로 완성된 정갈한 한상. 아우, 진짜 군침 돈다. 정말 먹을 복 하나 끝내준다. 아우. 아싸, 가오리! 아우, 맛있게 들어주시니 너무 행복해요. 아니, 네. 아싸, 가오리란 말이 왜 나왔는지 알 것 같아요. 이렇게 맛있으니까 아싸, 가오리 이렇게 나왔나 봐요. 홍어 삭힌 거 비슷한데 그거보단 맛이 약하면서 살이 아주 촉촉한 게 쫄깃쫄깃 씹는 맛도 좋고 조가 묻혀서도 너무 맛있네요. 진짜 맛있어요. 아, 승희 씨도 오늘 가오리 무침 맛에 진짜 제대로 반한 것 같은데요. 승희 씨, 네. 저 여기 굴뚝 하다 마른 거 있는데 좀 도와주시겠어요? 아, 그럼요. 네. 가만히 있어봐. 이 벽돌을 직접 만드신 건가요? 네, 이거를 이렇게 저 폐포 재활용으로 해가지고 왁구를 이렇게 짰어요. 이 자체 네. 이렇게 해가지고 훅을 넣고 이걸 막 이렇게 흔들어 네. 흔들어 갖고 이렇게 쭉 빼면 이런 모양이 나. 야, 이렇게 한 장 한 장 벽돌 만들어서 집을 쌓아 올렸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와, 야, 진짜 무거운데요 이거? 무거워요. 아이고, 무거운 벽돌 다루는데도 아주 끄떡 없으시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안 넘어가게. 아니, 이거 집 지으시면서 많이 해보셔서 그런지 이 전문가의 손길이 느껴져요. 네, 너무 재밌어요. 아주 이렇게 하다 보면. 자, 풀 역할을 할 진흙을 먼저 발라주고 벽돌까지. 근데 이게 정말 안 쓰러질까요? 굳기 전에 짠 돌을 밑에 오, 튼튼해. 예, 이렇게 박아주면요. 얘가 넘어가래. 그 띠밀어도 안 넘어가요. 아직 흙이 덜 마른 상태라 계속 무거운 돌을 올리다가는 금세 틀어져서 허물어지게 된대요. 마무리합시다. 즐거웠습니다. 와. 자, 이제 저녁 먹어야죠. 어우, 막 불이 너무 좋아서 물이 살살 끓고 있네, 승희 씨. 네, 지금 끓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도라지 좀 이렇게 찔려봐요. 오, 뜨거워, 이쪽에 잘. 도라지. 네. 이것도 어떤 요리가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이거 뭐 콩이랑 팥이랑 밤이랑 자시랑. 또 요거는 감자가루예요. 아, 감자가루. 감자 분말. 요 감자가루에 각종 고명을 딱 넣고 감자떡 만드실 예정이래요. 자유자재입니다. 이거는 만들고 싶으신대로. 아, 그럼 저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반죽을 많이 치댈수록 더 쫄깃하고 맛있다고 합니다. 아, 이게 반죽이 따끈따끈하니까 아주 좋네요. 네. 네, 네. 뭐 예쁜 모양 내지 않아도 돼서 더 재밌나 봐요. 이렇게 웃으면서 하나하나 빚다 보니까 어느새 한 판이 완성됐습니다. 오, 도라지. 야. 아, 이제 잘 익은 도라지 꺼내고 감자떡을 넣어주는데요. 아, 이건 또 뭔가요? 육즙이. 오디잼요. 아니, 떡 찍어 먹는 거예요? 찐 네. 도라지에다가요. 네. 오디잼 발라가지고 간식용을 만들어 드리려고. 오, 부드러운 도라지에 달콤한 오디잼의 조화가 은근히 잘 어울리겠어요. 별미죠. 이 요리의 이 제목은 도라오디 못할말. 어떻습니까? 그건 무슨 말이디? 나? 오, 잘됐다. 이 투명하게 비치는 빛깔에서 쫀득함이 그대로 느껴지네요. 여기에 영양 가득 도라지 오디 무침까지. 와, 훌륭하다. 대박. 아, 잘 먹겠습니다. 썼어요. 오, 모양도 정말 예뻐요. 탱글탱글하고 색깔이 이쁘죠? 야, 먹기 아까운 모양만큼 맛도 아주 좋을 것 같은데, 그죠? 아, 탱글탱글, 쫄깃쫄깃, 진짜 맛있네요. 네. 안에 씹히는 이 잣과 이 콩, 밤, 고소한 맛까지.
이거는 제가 한 번도 못 먹어본 거라. 그러니까 저도 요 맛이 정말 궁금한데. 도라지가 이 쌉싸름한 맛이잖아요. 근데 오디는 달잖아요. 달콤 쌉싸름한 게 이게 궁합이 잘 맞네요. 더도 말고 덜도 네. 말고 오늘 같이 이렇게 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언제나 행복하세요. 네. 네, 이거 마무리 모자. 어 이거 네. 그 뜨고 계시던 거잖아요. 네, 뜨고 있던 거 다 마무리했어요. 저기 어머님 갖다 드리든가 이렇게 받아주셨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거 아 이게 이게 이번에 승씨 사이즈 잘 맞을런지 푹 써봐요. 피가 좀 안 통하는 것 같은데요. 작은 것 같네요.